자율주행 캠퍼스는 기존 BMW 그룹 내 다양한 곳에 위치해 있던 자율주행 개발 팀들을 한 곳으로 통합했다. 이곳은 2만 3천 제곱미터의 크기와 1,800명의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새로운 사무공간을 갖추고 있다. 캠퍼스 내 자율주행 연구소는 다양한 첨단 기술 개발과 테스트를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BMW 연구개발센터인 FIZ 및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 조건도 갖추고 있다. 이곳의 연구원들은 하루에 약 1000TB에 이르는 자율주행 차량들의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며 개발자가 새로운 소프트웨어 보드를 곧바로 차량에서 실험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했다. 이번 자율주행 캠퍼스 오픈을 기념해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BMW 7 시리즈를 선보였다. BMW 그룹은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기초 기술들을 꾸준히 선보여왔다. 2006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3 시리즈가 독일 포켄하임의 서킷을 운전자 조작 없이 완주했으며 2011년에는 자동주행 프로토타입 모델로 민헨과 니르베르크 사이의 고속도로에서 도로 주행 테스트, 이어서 2017년 40대의 자율주행 시험 차량을 제작해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험 차량을 80대까지 늘려 독일, 미국, 이스라엘, 중국 등에서 시험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한편 BMW 그룹은 노키아의 디지털 지도 제작사 히어를 인수하고 2016년부터 인텔과 모빌아이와 협력을 진행 아이넥스트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KJH110을 carmedia.co.kr 카피라이트 시 자동차 전문 매체 미디어 www.감디어. OKR 이곳의 연구원들은 하루에 약 1000TB에 이르는 자율주행 차량들의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며 개발자가 새로운 소프트웨어 보드를 곧바로 차량에서 실험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했다. 이번 자율주행 캠퍼스 오픈을 기념해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BMW 7 시리즈를 선보였다. BMW 그룹은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기초 기술들을 꾸준히 선보여왔다. 2006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3 시리즈가 독일 포켄하임의 서킷을 운전자 조작 없이 완주했으며 2011년에는 자동주행 프로토타입 모델로 민헨과 니르베르크 사이의 고속도로에서 도로 주행 테스트, 이어서 2017년 40대의 자율주행 시험 차량을 제작해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험 차량을 80대까지 늘려 독일, 미국, 이스라엘, 중국 등에서 시험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한편 BMW 그룹은 노키아의 디지털 지도 제작사 히어를 인수하고 2016년부터 인텔과 모빌아이와 협력을 진행 아이넥스트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KJH110-carmedia.co.kr 카피라이트 시 자동차 전문 매체 감디어 www.감디어. KRKJH110-carmedia.co.kr 카피라이트 시 자동차 전문 매체 가미디어 www.carmedia.co.kr 바티디 스크린 위드스 윈도우 위너 위드스 이프티디 스크린 위드스 1140 라지 모니터즈 다큐먼트 라이트 인즈 클래스 어드시비 구글 스타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라크 위드스 468px 하이트 60px 데이터 헤드 클라이언트 컵합 03766-2371305336 데이터 헤드 슬라트 50억 3123만 9483 인즈 이프 TD 스크린 위드스 1019 TD 스크린 인즈 클래스 어드시비 구글 스타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라크
위드스 468px, 하이트 60px 데이터헤드 클라이언트 컵값 03766623713053366 데이터헤드 슬라트 50억 3123만 9483 인제 if td 스크린 위드스 768 td 스크린 라이트 인즈 클래스 어드시비 구글 스타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라크 위드스 468px 하이트 60px 데이터헤드 클라이언트 컵값 03766623713056 데이터헤드 슬라트 50억 3123만 9483 인즈 if td 스크린 위드스 768 본즈 라이트 인즈 클래스 어드시비 구글 스타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라크 위드스 300px, 하이트 250px, 데이터헤드 클라이언트 컵값 03766623713056, 데이터헤드 슬라트 50억 3123만 9483.